안녕하세요. 성호육매장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 쪽파밭에 나왔는데요. 이 쪽파는 작년 가을에 심은 겁니다. 9월 한 15일경에 이 쪽파를 심었는데요. 골파라고도 그러고 쪽파라고도 그러고 이름이 두 가지인데, 제가 지금 여기 이 쪽파밭에 왔는데, 이제 날씨가 따뜻하고, 이제 오늘이 3월 6일이 되니까, 쪽파가 이제 새싹이 올라옵니다. 요 누르스름한 거는 작년 가을에 컸다가 떡잎이 된 거고, 아, 지금은 이제 파릇파릇하게 이 속에 파랗게 올라오는데요. 그래서 지금 하루가 다르게 잘 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작년 가을에 심을 때는 이게 많이도 안 심고, 그 쪽수가 이제 두 개씩 붙은 거를 심었는데요. 지금 이제 보시면은 작년 가을에 이제 커서 이제 가지를 많이 치고, 지금 또 올해 지금 가지를 쳤습니다. 그래서 지금 보통 이 쪽파 지금 하나를 뽑아보게 되면 지금 이게 작년 가을에 딱두쪽 심은 쪽파인데요. 지금 작년 가을에 크고 지금 이렇게 지금 많이 불어났습니다. 그러면 작년 가을에 요두쪽 심은 게 지금 보시면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둘, 열셋, 열넷, 열다섯, 열여섯 개 여덟 배로 다 지금 이제 불어났는데요. 요것이 이제 조금 더 있으면은, 조금 또 여기서 가지가 조금 더 일부 더 치고 그러면은 거의 한 10배 정도 불어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, 제가 이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. 그래서 이 쪽파는, 작년 가을에 심으셔가지고, 저도 이게 중간중간에 빈 거는, 김치 따오면서 이제 뽑아서 이제 먹고 그렇게 했는데요. 그래서, 이렇게 드문드문 놔두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, 하루가 다르게 이만큼 커가지고, 이제 한 5월 말이나 6월 초가 되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이 싹이 마르게 되고 여기 알맹이가 통통하게 됩니다. 그러면 이제 요거를 갖다 캐서 잘 말려놨다가 다시 또 올해 이제 8월 말부터 이제 9월 초까지 이제 가을 이제 이 쪽파를 심게 되는데요. 그래서 만약에 작년에 쪽파를 심으시고, 뽑아서 드시고 남은 거는 지금 이렇게 잘 크게 됩니다. 그러면은 비가 온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복합비료나 요소를 한번 쪹져주게 되면은 그 질소 성분을 빨아먹고 이 알맹이도 더 굵어지고 쪽파가 이만큼 크겠습니다. 그러면은 그만큼 수확량이 많아지니까 그런 것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아직 저도 여기다 이제 약을 뿌리질 못했는데요. 이 쪽파는 고자리 발이약을 봄에 뿌리지 않으면은 이 요속에다가 이제 알을 깔려서 이게 이제 다 긁어먹게 되면은 노랗게 말라서 많이 없어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고자리 발이약 살충제 입제를 여기다 뿌리셔야 종자로 하실 쪽파는 피해를 안 보고 종자 수확량이 많아지겠습니다.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기다가 입제를 이제 뿌려야 이제 쪽파 종자로 쓸수 있기 때문에 며칠 있다가 지금 여기다가 이제 살충제 입제를 뿌리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해마다 안 뿌려보게 되면은 거의 고자리파리가 다 먹어서 캘게 없더라고요. 그러니까 쪽파 씨가 이렇게 많이 남겨두신 분들은 살충제 입제를 뿌리셔야 아마 5월 말이나 그때 이 수확량이 많아지겠습니다. 그래서 저도 지금 작년에 이제 여기다가 가을에 제가 뽑아 먹고 막 그랬기 때문에 이제 작년에는 전혀 입제를 안 줬는데요. 가을에는 봄보다는 날씨가 선선하고 이제 겨울철로 접어들기 때문에 고자리파리가 덜한데 봄에는 반드시 고자리파리약 입제를 안 뿌리게 되면은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. 그러니까 종자를 하시려고 이렇게 남겨놓은 쪽파밭에서는 꼭 살충제 입제를 뿌리셔야 됩니다. 그리고 저도 작년에 느낀 건데 이 쪽파는 대파보다 오히려 병이 더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봄에 잘 크다가 봄비가 너무 자주 오게 되면은 어느 날이 쪽파가 누렇게 이 떡잎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 이 배에 흙반점이 찍혀가지고서 이 금방 내 싹이 사그러들더라고요.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 밑에 이 쪽파가 종자용이 이 알맹이가 굵질 않기 때문에 고추 탄저병 약 주시던 게 있으면은 이렇게 타서 한두 번 주시게 되면은 이 쪽파가 입이 깨끗하고 종자용으로다가 알맹이가 통통하게 잘 생기겠습니다. 그래서 저도 이제 앞으로 할 일이 비료 한번 정도 염화가리 섞어서 한번더 뿌려주고
그 다음에 이제 잎재, 살충제 잎재, 고자리 발효약을 막기 위해서 한번 뿌려주고, 그 다음에 살균제를 시간 있을 때한두번 정도 타서 주겠습니다. 그러면은 이 떡잎, 이 쪽파가 이만큼 잘 커가지고 하루아침에 병이 걸려서 마르는 게 아니고 서서히 노랗게 단풍이 들어가면서 잎이 말라야 이 알맹이가 통통해가지고 알이 굵겠습니다. 그래서 쪽파는 가능하면 이 종자할 때 알맹이가 굵은 거를 심어야 쪽파가 어렸을 때부터 이 쪽파 대가 굵게 올라와야 계속 쪽파가 품질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쪽파를 심으실 때는 가능하면은 너무 일찍 심게 되면은 떡잎이 많으니까 거름을 많이 하시게 되면은 9월 한 10일에서 15일경 심어도 충분히 정상적으로 잘 크니까 먼저 잡수실 것만 조금 일찍 심으시고 가능하면은 9월 한 5일에서 10일 때 양력으로 심으시는 것이 중부지방에는 제가 심어보게 되면 가장 적당하다고 봅니다. 그래서 저는 매년 여기서 몇 가마의 쪽파를 캐게 되면은 저희 육내장에 쪽파를 사러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 조금씩 팔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기 쪽파밭에 이제 봄도 되고 날씨가 따뜻하니까 하루하루 잘 커서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도움이 되라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제가 참고로 더 말씀드리게 되면은 비 온다 그러면은 요소나 염화가리를 약하게 한두 번 정도 주시고 그다음에 고자리 발이약 잎재를 꼭 살충제 잎재를 한번 뿌리시고 그다음에 살균제를 저녁 때 전착제 섞어서 한번 뿌리게 되면은 잎이 끝까지 깨끗했다가 5월 달에 서서히 단풍이 들어가면서 이 쪽파가 이제 말라가야 이 밑에 알이 실하게 들기 때문에 도움이 되라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항상 제 영상을 보시고 구독도 하여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으로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